돈으로 준 것보다 말 좋게 해주면 더 좋구만. 물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 줘야 되고 옷 없어 옷 줘야 되지만 말로도 우리는 그 사람을 깨우쳐주는 그런 훈련을 해보자 그라. 그래서 이제 그 위하는 마음으로 들어 꾸짖기도 하지만은 이 여러분 칭찬하다 한 번만 꾸짖으면 또 토라진 사람을 봤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만성이 돼야 돼. 나를 칭찬하면은 내가 용기가 생겨야 되고 나를 꾸지람 해주면은 그걸 내 스승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괜히 그냥 시비 걸면 서운해. 그래서 나는 아주 목표를 뒀다니까. 누가 나를 비방하면 그건 내 스승이에요. 나를 칭찬하면 내 도반이고 나를 의지하면 내 제자예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의지한 사람이더라니까. 의지하면 땅바닥에 절하면 막 내가 얼마나 그냥 그 빚갚을까 봐 이거 공짜 아니다. 큰일이야. 날 칭찬까지는 몰라. 근데 그러지 마라고.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승이 좀 돼줘야 되는데 스승보다는 난 도반이 좋을 것 같아. 네?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예. 네, 가정에서도 서로 도반이 되고 말이 그러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공부해라 그러지만 나는 너 믿는다. 그 소리가 큰 법문이구만. 너는 할 수 있다. 용기를 주란 말이야. 분명 그 본인 뭐 음식을 취했든지 괴로운 일이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라고 하면 더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나는 너 믿는다 이런 훈련이 좋아요. 부부지간에도 나는 당신을 믿소.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무종교가 믿음을 최고로 알았어. 저 성경에도 믿음, 소망, 사랑 아니요? 사랑은 천합니다. 짐승을 믿습니까? 사랑합니까? 에? 사랑하지. 물건을 믿습니까? 물건을 사랑합니까? 사랑은 좋아하는 거 아니요? 그거는, 그런 사랑, 좋아한다 소리는 하지 말자고. 나는 믿는다. 이제부터 수행한 사람은 믿음으로 가야 돼.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니요. 둘이 아님이 바로 믿음이요. 믿음은 깨달음에 비례하고 선하게 비례. 어리석을수록 믿음이 없단 말이야. 나쁜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어. 믿음이 클수록 그런 대인이라. 내 자신도 믿고 내 우주도 다 내 몸처럼 그렇게 믿자 그라. 그래서 지난번에 그 했던 것 법문 중에 한 시간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한 페이지를 다 차지했지만 그 법문을 좀 책에 있게 하면 좋더만 그냥 법문 뚝뚝뚝 끊어가지고 하니까 좀 안 됐더라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좋은 이 조주신 같이 이런 큰 스님도 일부러 알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조주 스님하고 설도 스님하고 그럼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냐? 여기 우열을 갈아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주 스님이 모든 면에 월등해. 그때 그 후학이 그걸 딱 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빼버리고 앞에 세 마디 가지고 조주 삼전어라 하는 유명한 화두가 된 거예요. 좋은 말씀이. 그러니까 금부처는 금불 부도 용요 용강로 용적들 금부 세부처는 용강로를 건널 수 없고 목불 부도하라 나무로 만든 부처는 불을 건널 수 없고 이불 부도수라 흙이자거든 진흙이자 진흙으로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널 수 없다. 이게야말로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 끝에 빼버렸다니까. 빼버리고 조주 삼전어라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유명한 화두가 될 수 있어. 이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니까. 에? 염라등이 못 잡아간다 이건 말하라도.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버려.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하려면 진리가 있어. 이보다 더 쉬운 것이 어디 있냐 말이요. 여러분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 에? 그냥 돈을 좀 장사하다가 적게 벌으면 적은 대로. 많이 버는 많이 대로. 그 많다 적다는 개념도 하지 말아 그냥. 그래 지내면 하루하루가 즐겁다. 그리고 공부는 꼭 합시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미산을 가서 이제 그 시를 짓고 새벽 한 4시경에 이제 차 타고 걸어서 사실은 가야 되는데 차 타고 거기 가서 그 해 뜨는 일출을 봤구만. 근데 그 운해가 그렇게 좋고 높은 데서 보니까 구름이 그대로 구름은 자 바다에 자 운해가 멋있고 해 뜨는 걸 말할 것이 없지만은 거기는 심광이 있어요. 이 무지개가 그 속에 이렇게 그 자기 모습이 보인답니다. 근데 그 무지개 보기가 어렵다고는 막
아주 그 특별한 사람들 인연이 닿으면 보겠지만은 그 한쪽에는 칠한 절벽이요. 근데 그 저 멀리 이렇게 무지개가 있는데 그 속에 손을 흔들면 자기 모습이 있다는 거라. 그 이제 그 신비스럽게 말하더만. 그리고 섣달 금날이면 그 꼭대기에서 막 그 광채가 나. 방광을 하는 거라. 예, 그런 것이 있다 해서 아주 신비스러운 곳이라. 그리고 산 전체가 보현 모사례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데 중국 전체 다른 데는 가봐도 이렇게 부처님을 훼손됐는데 거기는 참 그대로 잘 보존이 돼서 아주 신심이 나더라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 보니까 이 말년설이 큰 산들이 그날따라 아주 잘 보이더라니까 아주 새벽 일찍하니. 예, 그래서 거기서 지은 시여 예, 아미정상에는 화장사 있고 3500m 꼭대기에다 화장사란 그 절이 있어요. 그대로 화장색이라 지금은 더 잘해놨더라니까 막 엄청 너무 잘해놨어요. 두 번째 갈 때는 지금은 더 한참 불사를 하더라고. 아미정산에는 화장사 있고 보살 중심 만년사라 그 중간쯤에 이렇게 만년사가 또 있어요. 에? 이렇게 산이 보현보살이라고 생각하고 보살 중심 만년사란 말이요. 초목군생 무비약인데 풀 나무 무생명들이 약하는 게 없어. 근데 그거는 그 안개가 많이 껴서 그런지 한 3천 가지 넘게 그 약초가 자란답니다. 그러니까 초목군색이 야간인 게 없는데 산시 보현이요 행원사라 산 이대로 보현이요 일마다 행원이로다. 근데 나 나름대로 그 아프면서도요 그거 그런 거 잊어버려. 그런 거 질 때는 아프면 너 아프지 내 아프냐 뭐 아프다 나라는 집착하니까 아프지 나에 대한 집착을 하면 아픈 거 없어요. 지금 저 그 아프가니스탄에 무슨 누가 병들어 있다든가 뭐 누가 테러 있다 해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단 여러분 아들 딸이 있다 해봐 막 그냥 걱정이다. 이 집착하면 괴로워. 어? 내 나라다 내 몸뚱아리다 이런 생각이 있는 한은 고가 따르기 마련이란 말이오. 그러니까 집착을 하려면 크게 해버려. 큰 우주가 다 나이다. 이게 그 생각마저도 놔버려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만 안 나오면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노는 것이 잠이야. 밤만 되면 잠을 안 자면 병나. 보통 사람은 맨날 낮에 집착을 해놨다가 밤에까지 가봐. 그것도 좋은 일 하면 괜찮은데 나쁜 일 해놓으면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냐면 머리 터질라가지. 좋은 일 하면 너무 좋으면 미쳐버려. 그러니까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싹 다 잊어버리는 훈련이 바로 무심이다 그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보살행을 하고 그런 가운데 늘 참선 화두 죽게 들란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고. 그걸 풀이 어떤 사람 화두를 풀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공부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화두는 풀이한 해서도 안 되거니와 풀 수도 없고 풀면 그거는 저죽는 일이요. 해석하지 마라 그 말이요. 다만 믿음 대신심 대분지 대의정. 의정은 신심과 분심만 있으면 의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 알 수 없는 생각을 늘 반조, 회광반조, 돌이켜보면 업장이 막 녹아난다. 일구월 심하면 자연적에 원명하리라.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자연히 정과 해가 원명해져. 그런데 급하게 그냥 설치지 마란 말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은 급하면 병나. 젊은 사람들은 좀 상기병 나도 얼른 부러지지만 이빨이 속히 치고 나는 무리하게 하다 보니 막 코피도 쏟아지고 이빨이 다 얼라날 때 여러분 그 이빨 솟구친다 얼마나 뒤만은 솟구치겠어. 미련하게 하다 보니 그랬다니까. 막 상기병도 오르고 나는 집착하면 옆에 보도 안 하고 막 그냥 밤새도록 일해버리고 그냥 비가 오나 뭐다 하나 그냥 일하면 파고 들어가 버리고 그냥 그 이 자체는 나는 수행이라고 봐. 내가 무슨 내 이롭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게 부처님 가피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고 여러분 덕이요. 부처님만 믿고 막 어디 가든지 부처님이 나는 그걸 확실히 믿어. 아 관세음보살만 일념으로 해도 칼로 목을 쳐 칼이 부러진다 가네. 아 그런데 나 그걸 믿으니까 내가 무슨 내 일 사사스럽게 일해야 되지. 공부만 하면 전부 다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제일 내가 기뻐하는 건 법문 잘 들은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길이고 성실하게 사는 길이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 신심 있는 분 보살심 그런 분 보면 내 존경심이 나. 벼슬에 집착이 갖고 서로 저렇게 비방이 나고 저런 사람들이 주도자 되면 우짜자신 말이요. 아, 정책을 나는 어떻게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걱정이라 걱정. 절대로 앞으로 비방하는 거 삼가하란 말이야. 알았죠? 네. 응? 그럼 지옥을 활성같이 가. 뭘 대도 괴로워. 공부를 하니까 괜히 앉아있을 때 눈에 팔려가지고 귀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귀근득지요 수조실정이로다. 응?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피춤을 따르면 종지를 잃어버린다. 모든 것의 근본은 나요. 나의 근본은 마음이요. 마음자리를 알면 모든 것을 얻고 보고 듣고 맛보는 내 끄달리면 다 잃어버린다. 야, 아주 기가 막힌 말이요. 저 해가 스님이 달마 스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지상극락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어느 신도가 물으면 뭐라 할까요? 관심일법이 총섭정이니라 마음을 관한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섭렵한다 겠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할다든가 관세음보살 할 때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언제 남 흉보냔 말이요. 아주 구업지면 냄새난다 입에서. 앞으로 이 여기서 딱 그런 치머리로 걸어갖고 끌어버리자 말이요. 공부 꼭 할 거야 안 할 거야? 예, 예. 다짐했는데도 안 하면 뭐 큰일이다 뭐. 그래도 대답 안 한 사람은 잘 안 될 뭐 이제. 아 그래가지고 그 구경하고 이제 어디를 왔냐면 저 구화산을 왔어. 이제 구화산 내를 왔는데 김교각 스님이라고 하면 다 알지? 예. 우리가 어디를 가도 구경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 그렇지만은 기왕이면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평상시 염불을 많이 한다든가 참선한 사람 보면 거기 가서 뭔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 깨달으면 얼마나 좋냐 말이오. 그러니까 괜히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래서는 허송 세월이라거라. 그 속에가 무엇을 좀 배울 것인가. 그 생각으로 한번 가봐. 그런데 따로 할 게 아니라 염불 참선 열심히 하면 자동 그 느낌이 들려. 그래서 그 갔더니 그 구화선사 그 일대기도 보고 또 무화 스님이 그 저 등신불이 있는데 아주 지금 등신불 중에는 제일 그 여법하게 아주 여여하게 저 실답고 그러니까 한번 가야 된다 그래서 아니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그러는데 거기를 가기가 싫더라니까. 김교각 스님, 사실은 김교각 스님이라 해서는 안 됩니다. 속명을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속명은 교각이요. 학명은 수충이며, 법명은 지장이요. 그럼 지장이라고 불러야 되지. 지장 스님이라고 불러야 되지. 에? 왜 교각이라고 불러야 되냔 말이요. 그, 다 훑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그게. 신라 때에서 큰 스님인데. 그래서, 그 한문 마침 그저 현지 그 가이드가 한문을 잘 알아. 그래 한번 읽어봐라. 뜻은 몰라도 대충 해석을 하지 않아? 그래 해석해봐라. 근데 무화스님은 내가 왜 이제 그 갔냐면 도저히 힘이 들어서 저기를 가기가 힘들었지. 다음에 가자 그랬더니 스님 저거는 꼭 가봐야 됩니다. 그래. 왜 그런데 그러니까 몸에 혀에서 피를 뽑아서 화엄경 80원을 썼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소리 들으니까. 아이 막 가자고 그랬지. 나는 지금 다리에서 몸에서 피 뽑아 반야심경도 지금 못 써봤구만. 근데 혓바닥에서 피를 뽑아가지고 화엄경 80원을 썼다가니 아 이게 보통 큰 스님이 아니야. 내가 이거 가야 되지. 가는데 계단이 3300계단이라 하더라니까. 그 소리도 질리지 않아. 3300계단이고 뭐까지 있게 내가 간다. 가는데 옆에 가마로 타가지고 가. 옆에 가마 태울 꾼이 하려고 해도 그냥 돌아가겠지. 근데 이 등산하는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세 걸음만 뛸 줄 알면은 수레 3300개라는 걸 생각 말고 3계단은 뛸 수 있지. 이게 세 계단 앞에 앞만 보면서 그 혀에서 피 뽑은 그 스님 생각하고 올라간 거예요. 쉬도 않고 가버렸다니까 쉬도. 그 몸도 아픈데 젊었을 때야 뭐 누구나 못 가리요만은 몸은 아파서 만신창이가 되고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다리는 천근만근인데 그냥 가니까 옆에 그 뒤에 그 젊은 사람들이 안식원은 못 간대요. 온몸에 누더기온 입었는데 다 땀이로 숨박 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떡 앞만 보고 갔더니 앞에 보니까 또 그 문이 있더라니까. 벌써 꼭대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심으로 지내봐요. 쉬워. 100m도요, 빨리 가려면 순간, 이렇게 세상을
즉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으로 한번 세상 살아갈 필요가 있다. 또 공부 열심히 하면은 세월이 잘 가, 보람되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냐 말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큰 스님을 봤더니 일하고 있어요. 파파를. 그러고 하도 이, 여기서 피를 뽑아가지고 이 혀에 쇠가 그냥 그대로 튀어나버린 거예요. 다 바짝 말라서 쪼매나더라니까. 근데 그 일대기에 보면은 이 황정이라는 것을 먹되 생황정을 먹으면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면 한 5일 동안은 배가 안 고파. 그리고 이 구진구파 해놓으면 3일이면 배가 고파. 배 안 고프면 안 먹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큰 스님이요. 하도 큰 스님에 대한 지난번에 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열반석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보면서 그때 그 뜻을 몰라. 글자만 알면 나가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이런 글이 다 있나 싶어요. 노수형의 백유여 환신고수 법신비 안두적실 마변사 동구원내 격액이 천상성신 고가죠. 세간인견 원상리 객내문화 귀거처 납진풀춘의 우견매라. 이 시간 하도 옆에 사람 몰라. 그래 하도 저 좋은 글귀라 내가 이건 또 하고 또 해도 좋아. 그래 내가 한국에 와서 유명한 유불삼의 통달한 스님들한테 봐도 안 나가요. 이 내가 무시한 게 아니라 이걸만 지도로 하는 스님이 있다면 스님이나 속인이라도 관계없어. 내가 삼배절을 한다니까. 정식으로 내가 가사장사 믿고. 아주 기가 막힌데 안 나가 도저히. 그래서 이 스님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이게 풀리더라니까. 여러분도 상대방 입장에 생각하면 다 이해가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지 말라고 말이요. 그런데 이제 그, 다 훑어보고, 그거를 갔는데, 스님이 왜 일하고 있냐 하니까, 그 불이 났는데, 산에, 칠철이 막 탈 때, 그, 스님이 그냥, 그, 등신불이 그냥, 그, 불을 꺼버렸다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그냥, 푹! 이런 바람에 그냥, 불이 꺼져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만,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은 여러분, 다 믿는 게 좋잖아. 큰 스님이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일하고 있어. 있는데, 여기, 제가 나왔는데, 이 스님을 이제 자세히 봐야 되길래, 어디서 그 이 경을 썼으며, 그 수행틀을 좀 보자 하니까, 대부분 그걸 안 가고 가버려. 절 뒤로, 이 낭떠러지로 휘, 돌아가니까 굴이 있는데, 그 굴에서 그 스님께서 이제 화엄경을 쓰고 그런 거라.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딴 사람은, 그거 들어가려고도 안 하더라고. 뭐, 보기만 하지, 무서워가지고. 이 겨우 올라가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무아스님 흉내를 낸다. 이제 참선을 한참 하고 내가 무아스님을 생각하면서, 정진하면서, 그, 시를 생각해 봤다고. 근데 이 무아스님의 일대기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이 스님께서는, 그, 북경 근처 노구교라는 그 다리가 있는데, 다리 근처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4살에 그 오대산에 가서 출가를 해서 그때 이름은 해옥이요. 불명이 바다에 자 고스럽게 해옥 스님인데 이 김교각 스님 그 말씀을 듣고 환희심이 나가지고 그거를 걸어서 8개월 만에 그 갑니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그게 뭔 그렇게 8개월이 걸리겠나 했는데 삼보 일배로 세발 뛰고 또 절하고 세발 그렇게 해서 8개월 걸려서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신심이 대단하지 않아. 나는 오늘 그 무아선사의 그 시나 그 깨달은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면 내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뜻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그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길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니까 스님이 없어. 천부 사태가 나가지고 이 흥망성세랑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 옛날에 4,000명 대중이 살았는데, 마실 사람만 살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사회 있을 때는 제자 백가를 다 통달하고 왔지만, 이제 불법에 대해서는 이제 글을 아니까 자기 혼자 다 섭렵을 한 거예요. 에? 해놓고 내가 어떤 기적을 보여야 이 다른 사람 믿어주지, 평범하게 해갖고는 안 믿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그 100살 다 돼갈 때, 이제 그 경을 내가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붓글씨로 쓴 것보다 몸에서 다른 데 다니고 제일 예민한 데가 혀끝털에서 바늘로 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것하고 경면 섞어. 에? 전피로 다 어떻게 다 쓰겠소. 에? 근데 정월 초하는 날 피를 뽑으면 3월 초하는 날 또 뽑아.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또 종이도 구해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 28년 동안 그러니까 그 80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그 쉬는 기간은 빼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28년 동안을 하는 그 경을 다 써놓고 나서 이 그 걱정이요. 신도도 하나도 없지. 상자도 없지.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것을 훗날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빛을 발할 거냐 말이야. 중생 교화하려면 걱정일 거 아니야? 그렇게 앉아서 그냥 열반에 들어버렸어. 열반에 들어가지고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임금님을 그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 어떤 재벌 갖고는 안 됩니다. 임금님을 운동, 만약에 그 발심해서 해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때 건융황제, 청나라 시대 건융황제가 잠잘 때 그 속에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임금을 끌고 온다. 오니까 그 구하 선사 김교각 스님 그 땅속에 묻어놓은 데서 막 방광을 해.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스님도 그대로 등산불이라. 그리고 지금은 잘 집을 지어놨잖아요. 그거는 시간 너무 문 딱 잠가버립니다. 근데 문 잠글라 할 때 한국에서 왔다 가니까 열어주더라니까. 한국이라면 그렇게 알아줍니다. 그 구하산에 가면 큰 스님 때문에. 그래, 이제, 해놓고 이 무화선사 있는 대로 막 그 방광을 하니까 그 빛을 따라가니까 그 굴에 앉아있어. 3년 전에 열반에 들었더라고요. 거기에 그 글이 써졌어. 매달 며칠 날 일기를 탁 썼는데 그 끝에 그 실학. 노수형의 백위여. 이 늙은 몸이 형상인 해골처럼 바짝 말랐을 거 아니야? 현재가 100여 년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26살에 가서 126살이니까 꼭 100년 아니야. 환신고수 법심비라. 이 몸뚱아리는 환 아니야? 영원하지 못하게 환이야. 꼭두각시 앉아. 환신고수. 이 몸은 말랐고 집안은 환 같은 이 몸은 말랐지만 법신은 살이 쪘더라. 에? 공부 아니야. 깊어졌다 그 말이요. 안두적실 마변사라. 언덕안자 머리두자 발자 적자 이를 실자 마군이 맞자 마변사 갑변자 일사자. 안두적실 마변사란 뜻이 무슨 뜻인고. 이 머리를 여러분 친암절벽에다가 언덕에다 두고 밑에 발자국이 못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면 죽어 이제. 근데 그 살라고 매달리면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요. 다시 말해서 이 피를 뽑는데 피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도 피 뺏고 나면 기운이 없는데 그 피를 뽑아서 경을 쓰기나 써야 되겠고 노세에서 콧수막 죽게 생기는데 죽을 수가 없어. 내가 목표를 해놨기 때문에 이 파음경 다 쓰고 죽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살라가니 죽을 지경이라. 근데 이 고행 외도라. 이 고행 아니요? 이거는 마구니의 간일이잖아요. 고행 외도라고 그래. 본래 외도. 도는 고행으로 깨치는 게 아니요. 그렇지만은 고행을 안 하고 도를 깨치려 하지 마란 말이요. 고행 자체가 깨치는 건 아니요. 쉽게 깨친 사람이 우르르 존경심이 나요. 어렵게 해서 깨친 사람이 존경심이 나요. 돈을 쉽게 번 사람이 존경심이 나요. 어렵게 버는 사람이 존경심이 나. 그러니까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부리여. 어려운 행을 능행하면 존중함이 부처님 같다. 잘 잠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입으로 다 깨쳐버리고 일을 나가지 마란 말이여. 우리가 고행도 해놓으면 그 가운데 죄도 안 짓고 여러분 산을 오를 때 계단이 많지. 그 계단을 올라갈 때가 수라요, 내려올 때가 수라든지. 이 분명코 올라갈 때는 힘이 들데 내려올 때는 수라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올라갈 때는 어렵고 내려올 때는 수월하지 않아. 단 위험한 것은 어떤 게 더 위험해? 올라갈 때가 위험해요? 내려올 때가 위험해요? 나 그 얘기라.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심해서 올라가니까 덜 위험해. 힘은 들어도. 내려올 때는 수월한 대신에 위험해. 한짝 헛발만 되더만 간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공부도 마찬가지요. 공부하려고 열심히 할 때는 안 위험하지만은 공부 힘 딱 맛봤을 때는 법상에 함부로 올라가고 그냥 큰심하면 넘쳐버리긴 말해라. 큰일 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조주신 같은 그런 명한 용사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 훗날 후학들한테 질탄을 받는데 그래 내가 잘 봐주세요. 네. 나 전혀 지금 알면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러니까 그 무아 선사도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더 존경심이 나더라니까. 일도 쉽게 모든 걸 생각하지 말어. 어렵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내리막길 때 조심해. 돈 벌었을 때 조심하고 합격했을 때 조심하고 높은 자리에 갔을 때 조심하란 말이요. 건강할 때 조심하고 병들었을 때는 조심한 대신에 그 병원에 가려면 창피하지 않아? 부끄러움도 없이 그냥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려고 하더라고. 자존심도 없이. 집착 안 하면 병도 없다. 그러고 좋은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온대. 그러니까 그 병으로 약약을 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공부 힘으로 조절을 잘 치우치면 병이요. 공부도 치우치면 병이 나고 마음도 치우치면 이 몸도 안에도 치우치면 병이 생겨.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하고 음식도 잡수되 항상 좋은 생각하고 보살행을 하자 그 말이요. 근데 그 안두적실 마변사가 그 스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행한 것이 고행이요. 이 마구니에 간일이 지나지 않는데 동구원 내 격액이라 마을 사람들이 날 보고 보통 근기가 아니다. 격밖에 보통 우리 격식대로 남이 하는 대로 사는 건 별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한 것을 하니까 그 노장 보통 사람 아니다 그럴 거 아니야. 106살 잡수도 먹은 것은 없고 픽 도와서 경성어 보니까 희한한 영감이라고 이렇게 한 걸 듣고 하는 소리요. 동구박이라는 거 마을 사람을 말해. 마을 사람들이 날 보고 격밖에 금기라 하는구나. 천상 성신 고가적인데 하늘에 별은 내가 가히 만질 수가 있어. 그 딸적자 만질적자라고 합니다. 저 높은 내가 별은 만질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견해가 서로 다르고 멀게만 느껴져. 내가 이렇게 한 건 다 너희놈들 때문에 하는데 날 누구도 이렇게 고용하고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딴 사람 것으로 생각해 본단 말이야. 객내 문화 귀거쳐 객이라 깨치지 못한 사람 전부 나그네다. 사실은 나그네들이 나와서 스님 어느 곳으로 갈 곳이 언제 가실랍니까? 들어 묻고 그랬겠지. 묻는다면 납진춘의 우견매라 하리라. 섣달이 다 되고 폼이 돌아오면 또한 매화를 본다 하리라. 아주 멋있잖아. 내가 이거 다 풀이해주면 재미없다.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 세상 멋지게 세상 꽃피고 세월 전부 법문이다. 진리고. 이런 좋은 데 있으면서 좋은 줄 몰라도 되냐 말이오. 옛날 전기가 어디 있어서 밥 먹기도 어려웠는데 괴로움은 더 많다. 죄는 더 짓고 만족할 줄 모르고. 외국도 가보면 애국자가 저절로 돼요. 저 별나라 달나라 가봐. 너 어디서 왔냐 그럼 뭐라게? 저 별나라 갔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 그럼 뭐라 해? 지구사 때 적어도 지구는 내 한 가족 아니여. 우리 서로 도와주고 짐승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여. 그 여러분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몸처럼 생각해도 그것도 하나 허물인데 나무 일처럼 생각하고 구업지면은 그런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여. 지옥을 활살같이 가버려. 그러고 이제 그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이제 구화선사 얘기까지 하려면 너무 길어. 정말로 그 전에 언젠가 한 번 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불향제라는 그 찻집이 있는데, 그 갔다 내려오니까 막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따먹으면 막 업장이 다 녹아진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 찻집에 가서 지은 시가 하도 내가 기쁜 감명을 받고 그 지은 시요. 근데 그걸 하고 내가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
그리고 또 이 법문을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그걸 계속 듣고 또 이렇게 발심 행자들이 오고 다 인류대학도 나와서 또 고향주도 하고 키도 열심히 하고 보니까 아 내가 그냥 얼마나 든든하고 좋구만. 법문이라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도 들을 줄 알아야 돼. 에? 벌써 대인은 그 스승 없이도 그냥 보는 데서 다 스승을 알아. 꼭 이렇게 말로만 들으려고 아니라 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야 공부합니다. 임제 스님은 두드려 맞아가지고 깨치듯이 에?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좌절해버려. 소위 매들어 포기해버린다고 인생을. 아프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공부해봐. 아픔이 다 없어져 버려 그냥. 그리고 병원에 가서 병 고칠래야 되냔 말이오. 병 안 들게 해야지. 좋은 생각하고 집착 안 하면 병이 없다니까. 집착을 하더라도 좀 공부에 집착하고 좋은 생각해줘. 알았죠? 네. 남아미탑을 부를 때 지 불러주소. 그 구화산이 그 지장도랑 아니야 그가? 지옥 천당 본래고인데 지장 보살 하처봉인구나. 공신 미공 부리던데 부량제다 호미향이로다나. 천당 본래 공인데 지옥과 천당이 본래 다 공했는데 지장보살 하처봉이리요. 지장보살을 내가 어느 곳에서 만나리요. 공시미공 불이던데 공과 미공이 둘이 아닌 이치인데 불향제다 호미향이로다. 불향제다 차맛이 좋구나. 맛과 향이 좋구나.